전하께서 참의설을 믿고 예언세상을 믿고 한양으로 천도를 하려고 하니 신하들이 좀 반대하는 거예요. 중신들의 반대와 불길한 경계가 나오자 안 되겠다 야 했다니. 자,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신명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자, 용산 이전과 한양천도. 자,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 자, 용산 이전과 한양천도 반지성주의.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소 이제 용산 이전이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그 다음에 한나라의 도읍지를 옮긴다는 한양천도가 사실 이 비교가 적절한가 싶은데, 제가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자,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역사에서 고려와 조선에서 계속 한양천도를 시도하거든요. 그 한양천도의 과정과 지금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이 문제를, 이 과정 자체를 비교해보고자 제가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이렇게 있죠. 태조 이성계인데, 예로부터 왕조가 바뀌고 천명을 받는 군주는 반드시 도읍을 옮기게 마련이라 하면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자, 사실 이성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성계는 고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쿠데타죠. 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수많은 왕씨들을 죽인단 말이야. 왕씨들을 거의 몰살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이성계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 개경이란 곳은 고려왕조 500년 동안에 왕씨들의 도시였고 수많은 왕씨들이 죽다 보니까 개경은 왕씨 귀신들이 있었겠죠. 자, 물론 자신은 혁명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지금 난데없이 청와대에서 딴 데로 옮긴다. 이성계야 고려의 귀신들이 무섭고 나름대로 고려 입장에서는 쿠데타를 일으킨 것일 텐데, 지금은 쿠데타도 아닐 텐데 왜 굳이 옮기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청와대를 그 이전을 둘러싸고서 말이 많은데, 그다음 갑자기 이전하다 보니까 집무실 공간도 필요하고 잠자야 될 곳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혼선이 계속 발생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그 타당한 이유가 뭐냐?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니까 온갖 무수한 억측과 추측, 수많은 혼선들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혹자들은 풍수지 때문이다, 무속 때문일까? 외신에선 아예 무속이라고 얘기하고 등등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일단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 이런 억측 속에서 급기야 청와대에는 귀신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청와대 개방 행사를 하는데 갑자기 여기에 관람객들이 순식간에 무당이 돼버렸죠. 귀신 쫓는 무당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신문 보도를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 요때 들고 들어간 꽃이 복숭아꽃이라는 얘기도 있고 매화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복숭아꽃이라면 옛날 무당들이 구판을 벌릴 때 귀신을 쫓겨 있었던 것이었는데, 지금 순식간에 수많은 국민들이 무당이 되어버린 거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왜 발생하느냐?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역사 속에서 이 남경천도와 연관해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오늘날의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가기 전에 풍수지리와 시대별 남경천도론 이렇게 나와 있죠. 풍수지리와 시대별 남경천도론 나오는데 일단 풍수하면 신라말의 도선대사라고 있습니다. 신라말의 도선대사가 이 우리나라 풍수지리를 집대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양의 풍수 명당도예요. 명당도인데 이 한양의 모습을 보면 이게 풍수의 대략적인 개념을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산이 있는데 산을 타고 뭐가 흐르냐? 산을 타고 기가 흐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을 타고 기가 흐르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흘렀던 기가 요 앞에 요렇게 물을 만나게 되죠. 요렇게 물을 만나는데 요 물을 갖다가 명당수라고 얘기해요. 바깥은 이렇게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네. 한강이 흐르는데 물을 만나면 이 기가 멈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요 자리가 자, 이 기가 뭐 한 자리일까? 멈췄으니까 기가 충만한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풍수 개념에서는 여기가 명당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서울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서울을 뒤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뒤쪽에서 봤는데 제가 예전에 강의를 들었던 미술사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 미술사 이 김태호 교수님이 서울을 갖다가 스케치한 모습인데 이게 뒤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한강이 싹 있는데 건너편을 보니까 관악산이 보이고 남산, 백악 요 앞에가 청와대죠. 안 보이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도봉산, 삼각산, 이게 북한산이에요. 그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서울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 이 산들이 딱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이 앞에 널찍한 곳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풍수를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아, 서울 괜찮은 것 같다. 자, 이렇게 본다면 서울의 모습이죠. 서울의 모습인데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부터 북한산 쪽부터 해가지고 이 산균이 쭉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이어져 오면서 여기에 북악산, 여기에 이제 청와대가 있단 말이야. 경복궁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산균이 쭉 흘러오고 여기에 한강을 만나게 되는데 아이고 뭐 그럴싸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다음 강의에서 제가 용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 가기 전에 여러분 여기 둔지산이라는 명칭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둔지산 사실 여기는 용산이 아니에요. 원래 용산은 결론부터 드리면 요쪽이에요. 요쪽인데 근데 지금 용산에 용이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용산은 여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하기로 하고 자 다시 이제 서울 모습이죠. 딱 봐도 참 멋진 도시죠. 저 멀리 북한산이 있고 남산이 여기 보이죠. 자 그다음에 이 널찍하게 옛날 조선의 한양은 요만큼인데 제가 관악산에 올라가서 이 날씨 좋은 날 한강을 쭉 이렇게 찍어내는데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양천도와 연관해서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만은 자 이게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인데 918년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웠고 송악, 당시엔 송악이었죠. 개경을 수도로 삼아서 고려 왕조가 이렇게 몇 년의 세월을 간다? 500년의 세월을 가는 겁니다. 500년의 세월을 가는데 이 고려시대도 이런 남경천도론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남경이 도대체 뭐냐? 자, 이게 풍수의 개념으로 본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하면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땅에서 아주 주목되는 땅이 몇 군데가 쓱 있는데 자, 수도로 본다면 여기에 이제 경주가 있었죠. 경주. 경주는 신라의 수도였죠. 여기 평양이 있는데 평양은 뭘까? 고구려의 수도가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고려가 건국된 다음에 여기 개경을 수도로 잡았는데 이 개경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중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 여기 평양을 고려에서는 되게 중시했어. 이걸 서경이라 그랬죠. 고려가 왜 고려인지 알아요?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우면서 나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래서 고려 이렇게 말했는데 고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중시했겠죠. 그럼 여기 신라의 수도가 있는데 요건 동쪽에 좀 치우쳐 있잖아요. 이걸 동경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개경, 서경, 동경 이래서 삼경제도다. 삼경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옆으로 잠깐 세볼까요? 태극기 알아요? 태극기? 태극기를 이렇게 싹 그려보면 뭐 대충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가는데
옛날에 이 동양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하늘이 있고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가 있다? 땅이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세상 만물이 생겨나는데 그런데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여기에 이제 음과 양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태극의 원리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태극은 그러면 음과 양인데요. 그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자, 양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 음의 기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 양의 기운이 시작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자, 1년으로 본다면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 거죠. 그럼 가을, 겨울이 음이 된단 말이에요. 개념상으로. 근데 여기다가 뭘 갖다 붙이느냐? 뭐 쓰기가 그러니까 그냥 한글로 쓸게요. 자, 봄을 갖다가 우리는 봄을 갖다가 목이라 그래요. 봄을 목이라 그러고 여름이면 덥잖아요. 더운데 여름이면 이제 불길이 되지 화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가을이면 열매를 거두게 되잖아요. 딱딱해지잖아요. 딱딱해지니까 이게 금이 되고 겨울은 모든 것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겨울은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게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목화금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보통 목화토금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토는 각각의 전환기마다 숨어 있어요. 그럼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거든. 근데 이 경주가 신라가 뭐의 나라였냐? 신라가 금의 나라예요. 신라가 금의 나라고 이쪽 고려는 수의 나라인데 특히 이 평양이 뭐의 기운이 강하다? 수의 기운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고려가 이 수의 나라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고려가 평양을 중시했던 곳이었죠.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신라가 금의 나라라고 그랬잖아. 고려는 뭐의 나라예요? 수의 나라예요. 그럼 이제 수 다음에 뭐가 와야 되죠? 목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와야 되는데 바로 조선이 목의 나라예요. 조선이 목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 고려에서는 어떤 예언 사상이 있었냐? 앞으로는 18자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18자 위왕설이라는 건데 그럼 18자를 합쳐보니까 이게 나무목자가 되잖아. 그럼 목자가 등극할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목자 되는데 이게 합치니까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오얀리가 되잖아. 세자창을 보위에 올려 이성계를 견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18자 위왕을 듣지 않았습니까? 아하, 그러면 조선은 뭐의 나라가 될까요? 목의 나라가 되는 거야. 목의 나라가 되는데 근데 풍수상 봤더니만은 이쪽에 개경 밑에 송악이 있는데 이게 목의 기운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시대에는 이 남경이 중시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여기에 개경에 도읍을 정했지만 여기 고려 중기예요. 여기가 고려 중기쯤 되는데 여기에 문종 임금이 있고 숙종이 있어. 조선에서도 문종 숙종이 있잖아요. 문종 숙종인데 이때 남경으로 가자. 고려 끝머리도 보니까 이 밑에 공민왕이 있고 우왕, 창왕, 공량왕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계속 뭐가 나왔다? 남경으로 이사 가자. 근데 이 고려에서 이 남경으로 이사 가자는 것은 이사 가자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주로 뭐에 입각한 거냐면 풍수와 그다음에 이 풍수 사상이 이게 전보는 거 도참이라 그러죠. 이게 지금 이제 도참이라 하는데 이런 예언 사상과 결부돼서 자꾸 남경천도론이 나왔던 것이었죠. 그랬다가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이성계가 등장하게 되는데 태조 이성계가 나는 왕시들의 귀신이 있는 개경이 싫어 한양으로 갈 거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양천도를 시도하는데 그게 쉬울 리가 없잖아요. 신하들이 계속적으로 반대합니다. 자, 그러면 조선이 1392년에 건국했는데 왕조시대 수도를 옮기는데 1394년 한참 뒤에 옮기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옮기는 과정을 살펴보다 보면 신하들과 임금이 계속 옥신각신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한양 이전이라고 하는데 아하, 고려시대도 이 한양 땅을 계속 옮기려고 그랬구나. 근데 이때는 풍수 사상과 예언 사상이 결합돼서 어쨌든 이런 저런 시도가 있었는데 못했구나. 자, 그런데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이성계는 굳이 한양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데 신하들이 무지하게 반대했다. 그런데 이따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되겠지만
이성계가 신하들과 논의를 하는 가운데 하도 신하들이 반대해요. 심지어는 누구? 이성계의 오른팔이었던 삼봉 정도전마저. 이성계가 삐지겠어요? 안 삐지겠어요? 삐지죠. 근데 삐졌던 이성계가 신하들의 말을 듣다가 그래도 어떡합니까? 야, 연구해보자. 연구해보자. 하면서 오만 풍수지리 얘기가 서로 의견이 난무하니까 야, 그 풍수지리 써보면 전부 다 비교 정리해보자. 해서 책도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전국의 후보지를 선정해놓고 이게 진짜로 풍수에 따라서 뭐가 자꾸 반땅이냐 한번 살펴보자. 요 논의 과정이 거의 2년을 넘게 간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순식간에 뭡니까? 이전하는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제가 풍수의 개념과 오늘 강의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고려시대 남경천도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조금 더 사료 속에서 살펴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했더만은 신라 말에 도선이라는 승려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고려 숙종식이 김의지라는 장반이 있었어. 자, 도선의 술법을 공부한 다음 남경으로 천도하자는 건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대목에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제가 굳이 이것을 버리지 않았는데 신라 말에 아까 도선 대사가 풍수지리를 직구지성했다 그랬죠. 보통은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도선 대사가 당나라에 들어가 신라 말에 당나라에 들어가 지리법을 배우고 돌아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에는 도선 대사가 당나라 간 거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는 그렇게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이 도선 대사가 당나라를 직접 갔던 것이 아니라 중국 갔다 온 이 도선 대사의 스승에게 배우고 이 도선 대사가 풍수를 짓대성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자, 봤더만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죠. 도선기에 고려 땅에 삼경이 있으니 자, 송악이 있고 자, 목명량 그다음에 서경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목명량 나오는데 여기가 남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김의제가 가서 뭐 11월, 12월, 뭐 3, 4, 5, 6월, 7, 8, 9, 10월 가서 머무르자. 그러니까 인근계에서 그렇게 머무르면 그 다음에 여러 나라가 조공을 바칠 것이다. 다소 좀 황당하긴 하죠. 남경 땅이 풍수상 좋다는 말은 뭐 이해가 되지만 가면 여러 나라가 조공을 바칠 것이다. 자, 개국한 지 160년 후에 목명량의 도읍을 정할 것이다. 그러면 이 도선대사의 이 비기를 봤다면 풍수와 결합해서 예언사상이 들어간 게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려 문종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문종 숙종식이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김의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 해 뜨는 곳에 넓은 들판이 있는데 한강의 어룡이 사해의 신어가 한강에 조회하니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고려 시대는 풍수 좀 심하게 말하잖아요. 고려 시대는 풍수에 미친 나라예요. 그 풍수에 미쳤다는 얘기가 태조 왕건이 후녀십조라고 들어봤습니까? 태조 왕건이 이제 죽기 전에 후녀십조다. 그래서 후세에게 교훈이 될 것을 요약 정리해서 몇 개를 남긴 거죠? 10개를 남긴 거예요. 근데 그 왕건이 후녀십조에서 뭘 중시하라 그러냐? 풍수지리를 중시하라고 얘기하거든. 고려가 굉장히 풍수에 밝았던 나라였단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풍수 사상이 이게 예언 사상과 결합해서 뭐 이게 간다 이거야. 그렇다면 이제 어떻습니까? 고려 숙종이 가보자. 해서 여기 보니까 고려 숙종은 5년 공사 끝에 궁을 완성하고 그리고 백관을 거느리고 가서 뭘 했다는 거야? 영흥전에서 열흘 동안 잔치를 벌였다. 아하, 그럼 고려 중기에 한양으로 한번 뭐 하려고 그랬구나. 천도하려고 그랬구나. 근데 금방 숙종이 죽어요. 숙종이 죽고 결국은 이 천도가 뭐 되었다? 좌절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살펴봤더만 태고 보우의 남경 천도론 이렇게 나와 있네. 자, 태고 보우다 하는데 보우 스님은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모를 텐데 그래도 우리가 저를 통해서 국사를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가 교양으로 배우지만 그래도 대충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자, 고려를 갖다가 쓱 본다면 918년 고려가 건국됐어. 쭉 잡아당기는 거예요. 고려왕조 약 500년 가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 들어봤어요? 무신정변이라고 들어봤나? 무신들이 난리를 부렸잖아. 됐어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저는 그냥 편의상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하는데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면 고려가 초창기 이렇게 되면서 태조 왕건부터 한 나라가 세워서니까 체제를 정비하겠죠. 항상 체제를 정비하는 임금에 붙은 게 성종이야. 그럼 체제를 정비하면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올까? 전성기가 찾아오는데 잘 나가던 고려가 무신정변을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 무신정권이 딱 100년 간단 말이야. 100년 가는데 1270년, 참 외우기 편하게 해주네. 1170년에 정변을 일으켰고 1270년 무신정권이 끝나는구나. 자,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했더만 요게
몽고가 쳐들어오거든. 몽고가 쳐들어오면서 여기 1, 2, 3, 1 요게 강화도로 이사 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강화천도. 그러니까 몽고와 약 1231년이니까 강화도로 간 건 1232년이고 그럼 몽고와 당시 세계 최강의 부대였던 몽고와 몇 년을 버틴 거야? 40년 정도를 싸웠네요. 그렇잖아요. 그럼 1270년 이렇게 가면서 무신 정권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원나라 간섭기라고 들어봤습니까? 원간섭기 이렇게 싹 들어간다고. 그러다가 여기에 1351년 여기에 누가 등장할까요? 이게 고려의 마지막 개혁군주. 자, 고려의 마지막 개혁군주 국민왕이다. 이런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제가 국민왕을 고려의 마지막 개혁군주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다면 이 국민왕의 개혁이 성공했다면 고려가 문 닫지 않고 좀 더 갔겠죠. 근데 이 개혁이 실패하니까 반드시 역사는 그래요. 개혁이 실패하면 보수 반동이 극에 달합니다. 여기에 국민왕 이후에 우왕, 창왕, 공양왕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고려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요 연표를 자주 그릴 거예요. 자주 그릴 건데 여기서 잠깐 옆으로 셉시다. 잠깐 셌을 때 여러분 고려시대 스님들이 있는데요. 혹시 들어봤나? 의천 스님이라고 들어봤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들어봤을 텐데 열심히 안 했다면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뭐 그래도 한번 들어봐요. 대각국사 의천이라 그래서 문종의 넷째 아들입니다. 진울 스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보조국사 진울. 그 진울 스님 종교개혁을 하는데 고려시대의 두 스님이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있냐? 규녀 스님이라고 들어봤나? 규녀. 보현 시범관대. 그러면 규녀, 의천, 진울 이렇게 되네. 그지? 자, 우리가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제가 배치를 하는 거야. 배치하는 건데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가르쳤던 학생들한테 눈에 보이니?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눈에 보여? 자, 뭐냐면 의천 스님 어디 있어? 어느 왕 때야? 규녀 스님 어디 있어? 어느 왕 때야?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학생들은 얼굴이 하얘지죠. 그리고 눈동자를 저하고 맞추지 않아요. 왜냐면 그걸 줄줄이 얘기하면서 광종 때, 문종 숙종 때, 그렇죠? 무신 집권기 명종 시기 뭐 지나가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위치를 갖다 주면 대략의 위치를 잡아 안 잡아? 잡으면서 자 규녀 스님 어디 있어? 하면 학생들이 저 위에요. 의천 스님 어디 있니? 저쯤이요. 진울 스님 좀 밑에요. 그다음은 대략의 시대의 분위기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있겠죠. 아마 제가 지난 강의에서 신돈을 얘기했죠. 국민왕 때 신돈이란 요승이 있었죠. 요 시기에 누가 있냐면 요 시기에 보우 스님이 있었어. 보우 스님인데 아하 이 보우 스님도 남경천도를 얘기했구나. 됐나? 그러면 여러분 봐. 본격적인 남경천도와 연관해서 여기에 문종이 있었고 숙종이 있었는데 아까 숙종 때 김희재라는 사람이 옹기장을 했죠. 자, 공민왕식의 보우스님이래. 역시 보우선사의 말에 따라 남경으로 도읍을 옮기면 16나라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뭐 옮기자까지는 좋은데 16나라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약간 황당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자, 공민왕이니까 옮기고 싶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공민왕이 보우를 내전을 맞아 황금을 주고 자, 그리고 이제 점을 쳤대. 뭘 쳤대요? 이거 좀 황당하죠. 점을 쳤는데 정,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이겠죠. 또 점을 쳤대. 이재현이란 유명한 유학자가 있습니다. 점을 쳤는데 동, 했다는 얘기야. 자, 결국은 못해요. 국민왕이 한양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천도를 준비했지만 중신들의 반대와 불길한 전개가 나오자 안 되겠다야. 했다는 얘기지. 당시 중신들이야. 500년 동안 살던 개경을 버리고 싶진 않았겠죠. 자, 그 이후에 또 시도를 해. 뭐 홍건적의 침입이 일단된 후 잠시 천도했다. 자 여기 또 뭐가 하나 있어? 이후 강화가 천도지로 언급되기도 했다. 아 고려 끝머리에 홍건적과 외국의 침입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 해적들이 막 오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강화도로 갈까? 한편 신도는 또 평양으로 가자. 충주로 가자. 이렇게 나와 있죠. 고려 때도 이런 천도 준비가 있었구나. 근데 안 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민왕 다음에 우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왕 시기에 또 왕은 한양천도를 주장하죠. 또 왔대만 우왕은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한양으로 천도를 단행하고 우왕은
여전히 한양 부근의 중흥성을 추측하는 등 한양 천도 의지를 밝히고, 그런데 당시의 권신들이 이인임에 반대. 자, 또 한양으로 갔다가 준비하지 않은 천도였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불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결국은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이 발생하게 되죠. 위화도 해군이 발생하면서 천도는 원점으로. 자, 그 다음에 또 공양왕이 나와 있네. 자, 고려의 마지막 임금 공양왕이죠. 자, 이게 공양왕인데 왜 공양왕입니까? 왜 공양왕이냐? 공손히 왕위를 누구한테 넘긴 거야? 이성계한테 넘겼잖아요. 그래서 공손히 왕위를 이성계에 넘겼다. 공양왕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봤다면은 자, 이 공양왕이 옹기자 그랬단 말이야. 옹기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어떤 말이냐? 전하께서 참의서를 믿고, 아이고 고려는 딱 보니까 이런 살짝 좀 미신적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이런 참의설 예언사상을 믿고 한양으로 천도를 하려고 하니 신하들이 좀 반대하는 거죠. 이걸 믿는 것 자체도 옳지 못하고, 여러분 600년 전에도 이런 무속 비스무리한 것을 갖고 왕이 얘기하니까 신하들이 옳지 못합니다. 또 왜 옳지 못하느냐? 아무런 준비가 없는데 그냥 가버리면 인마가 곡식을 짓밟고, 가게 되면 백성들부터 원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비록 비밀스러운 기록이잖아요. 비록에 만일 천도하지 않으면 임금과 신하가 패멸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자꾸 그러면 어떡하니?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하여튼 공양왕은 그러면 이사 갔으면 고려가 계속 갔을까요? 자, 어쨌든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하, 이 고려시대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한양천도가 있었는데 안 됐다는 얘기죠. 여기 호환이라고 나와 있죠. 호환. 실제로 한양에 호랑이가 많았답니다. 우리가 인왕산 호랑이 이런 말 들어봤을 텐데, 경복궁 옆에 인왕산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선에서 한양으로 천도했는데 경복궁까지 호랑이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호환 등으로 민심 이변으로 결국은 다시 개경으로 갔다. 아하. 그러면 이 고려시대 처음에 송악에 자리를 잡고 나서 계속 남경 천도론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친구들하고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할 게 좋은 게, 아까 얘기했던 뭐가 있었어요? 18자가 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18자 위왕설이었죠. 18자를 딱 보니까 이게 무슨 글자가 된다? 나무 목자가 되고 목자가 등극할 것이다. 근데 이걸 합치니까 이게 뭐가 될까? 이게 이씨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쓱 보니까 결국 목인데, 아까 태극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그랬죠? 목화, 금, 수라 그랬는데, 신라는 뭐의 나라였다? 신라는 금의 나라였죠. 신라가 금의 나라였으면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죠? 고려는 수의 나라란 말이야. 자, 고려는 겨울, 수의 나라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봄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러면 조선은 뭐의 나라가 된다? 목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냥 이런 예언 사상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래, 아, 그렇구나. 근데 이 고려시대 요 18자를 믿었던 사람이 몇 명 있었죠. 진짜 백인은 누굽니까? 이 끄트머리에 이성계가 되는 거지. 근데 먼저 샴페인을 터뜨렸던 사람들이 있었죠. 고려 인종 때 이자겸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 오만 권세를 가지고, 야, 나겠다, 야.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무신직권계라고 들어봤어? 무신직권계 정중부, 경대승, 이민, 최충원, 최우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에 힘이 엄청 센 사람이 있었는데 경주의 천출이었죠. 이민. 드라마에선 이덕화 아저씨가 이 이민 역할을 하는데, 아, 요 아저씨도 자기가 18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잘못 믿었다가 큰일 나죠. 자, 근데 진짜 백인은 누구였다? 이성계였다. 됐어? 자, 그러면 저하고 얘기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 슬쩍 던지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 남경천도에 대해서 아, 이런 얘기들이 있었구나. 충분히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조선으로 가자 이거야. 조선으로 가는데, 자, 이성계가 등장했죠. 예로부터 왕조가 바뀌고 천명을 받는 군주는 반드시 도읍을 옮기게 마련이다. 하늘의 명을 받았다는 얘기죠.
농담이지만 이 성계는 개경에 있는 귀신들이 무서웠을 거야. 왕씨 귀신들이. 이건 제 농담이에요. 자, 어쨌든 이 성계는 수도를 옮기고 싶어해. 옮기고 싶어 하는데 신하들이 무지하게 반대합니다. 태조는 등극하자마자 한양으로 천도 명령을 했어. 왕이 주도하는 거죠. 임금이 얘기하니까 해야 되는데 신하들이 열라 반대하죠. 왜 반대하느냐?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아니, 준비도 없고 과 한양에 신도시를 건설해야 되는데 건물도 없고 무작정 가게 되면 민가를 빼앗아 들어가게 되고 기온은 점점 추워지는데 백성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지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청와대를 비우고 딴 데로 가려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국방부 건물로 들어가야 되고 외교부 건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국방부는 어디로 가고 외교부는 어디로 가고 신하들이 반대하니 이성계가 옳다 여겨 받아들였다.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봤다 이만은 여기 신하들이 반대한 내용이 있는데 역성혁명에 동조하지 않았던 세력 당연히 이성계에 협조하지 않았던 세력 당연히 반대하겠죠. 또 여기 봤다 이만은 조준과 정도전이 있어. 삼봉 정도전과 조준 완전 이성계의 오른팔 왼팔이죠. 가장 밀었던 정도전도 안 됩니다. 부정적이라 이거야. 이성계가 삐지겠어 안 삐지겠어? 삐지겠죠. 그래 철회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의 후보지들 봤더만은 그냥 개경에서 옮기는 게 아니죠. 여러 후보지가 있었다 없었다? 아, 있었구나. 봤더만은 요 밑에 보니까 여기가 계룡산이에요. 충청도의 계룡산. 계룡산 여기가 그렇게 명당이래요. 계룡산 가면 그 저기 귀신들 많은 거 알아요? 예전에는 계룡산을 가면 밤에 새벽 일찍 산을 오르면 산에 곳곳에 촛불을 안 켜놓은 데가 없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계룡산에 가면 이 계룡산 신도안이라 그러거든요. 이성계가 여기로 가려고 도시를 조성하다가 철회하게 되는데 그 지금도 거기에 마을이 이제 그 예전에 남아 있었는데 거기 가면 전신의 점집이래요. 그럼 이제 계룡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경기도 일대 그러면 이제 다양한 후보자가 있었겠죠. 그 이성계가 이제 수도를 옮기는데 첫 번째 나왔던 것이 요거야. 계룡산이 길지다.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하륜의 적극적인 반대. 하륜이란 이름은 좀 기억합시다. 요즘 저는 텔레비를 잘 안 보는데 태종 이방원 드라마를 하는 모양이에요. 태종 이방원을 하다 보면 반드시 누가 나오냐? 이렇게 하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유아인이죠. 배우 유아인이 나오는데 예전에 육룡의 나르샤. 전 이 드라마 너무너무 재밌게 봤는데 야 정말 이 작가의 역량이 대단했습니다. 그 사극을 보면서 어쩌면 저 역사의 내용을 저렇게 드라마로 멋지게 표현해낼까. 대사 하나가 정말 명대사였는데 하륜은 사실은 이 정도전과 조준에 비해서 좀 밀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은 뭔가 출세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이성계 시대는 출세하기 힘들어. 그다 보니까 이 하륜은 누구하고 손을 잡게 됩니까? 이방원과 손을 잡게 되죠. 결국은 하륜은 이방원을 왕위에 앉히게 되는데 또 다른 정도전 드라마를 보면 요번 이제 이성계인데 유동근이에요. 유동근 배우가 이성계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 꿇어 엎드려 있습니다. 꿇어 엎드려서 계룡산은 아니 되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드라마적인 각색이고 이성계는 한참을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 나름대로 하륜이 풍수 전문가예요. 풍수 전문가라서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결국은 이성계는 계룡산도 뭐 하게 될까? 포기하게 되죠. 근데 야사에 보니까 순오지란 야사를 보니까 이성계의 꿈속에 신인이 나타나서 전읍이 의가할 땅이다. 그러니까 전읍이 뭐냐 했더만 정자 정도령이 와야 되죠. 거긴 정시 땅이야. 이시 땅이 아니야. 뭐 모르지 말고 빨리 가. 이건 야사의 기록이고 정사에서는 누가 반대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륜이. 그러니까 하륜이 나름대로 풍수 전문가였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성계는 왕씨들의 귀신이 모여있는 개경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결국은 계룡산도 못 가죠. 자, 이런 가운데 이성계가 야 도대체 말이 많아서 안 되겠다. 야 책 좀 써봐. 뭐 좀 써봐? 책 좀 써봐. 비록찰요. 아니 풍수를 얘기하는데 풍수를 얘기하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그럼 비록, 비기를 기록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걸 요약 정리한 책이겠지. 그냥 이 풍수에 관해서 야 정리해보자. 자 정리해보고 뭐가 좋은 땅이냐.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심지어는 이렇게 돼요.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음양산정도감. 자, 국사에서 도감이라는 말이 붙으면 보통 임시기구예요. 그러면서 이 여기에서 어떤 것이 좋은지 연구해보자. 그러니까 당시 왕조 시대에도 임금이 독단적으로 수도를 옮기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뭐 비록차려다 무슨 임시기구를 만들어서 해가지고 봤대만은 나름대로 풍수 전문가인 이 하륜이 무학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학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륜은 풍수지리와 도참을 근거로 무학에 적합함을 강조해 대신들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무학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만 여기 뭐 권중화 조준이 무학 천도를 반대하고 땅이 좁아서 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쓱 봤더만은 이게 서울 지도가 돼요. 서울 지도가 되는데 요쯤이 남산쯤 되고 이렇게 흘러오는 거잖아요. 요 지도를 쓱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풍수 전문가 하시는 분의 사진을 갖고 온 건데 산줄기가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이렇게 오는데 자, 요쪽은 탁 봤더만은 제법 북악산이 있고 이렇게 옛날 한양 자리란 말이야. 제법 터가 넓어 보이죠. 자, 인왕산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이 이제 신촌일 때 이렇게 가겠죠. 아무래도 이쪽보다 이쪽이 좀 좁아 보이죠. 결국은 하륜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무학으로 가자. 신하들이 반대. 그냥 못 가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안 되겠다. 태조 이성계가 연구하자. 기관 설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성계가 직접 가보는 거죠. 임금이 무학에 이르러서 살펴보는 거야. 임금이 직접 무학을 답사해서. 그러니까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뭐하더라? 반대하더라. 태조 이성계가 야, 다 가보자. 다 가보자. 다 가보자. 계룡산은 일찌감치 안 된다 그랬고. 예, 다 가보자. 예, 개성을 출발했죠. 출발해서 무학으로 왔어. 그리고 어디로 와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한양 땅. 서울로 왔다가. 자, 의정부 위쪽으로 쑥 올라갔네. 그 다음에 경기도 일대를 돌아보네요. 도라산이라고 들어봤죠. 자, 우리 저기 강변북도 타고 자유로 타고 우리가 임진강 쪽으로 가다 보면 도라산이 있단 말이야. 그 이 일대를 다 살펴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1392년에 이성계가 왕위에 올라서 조선이 시작되는데 지금 1394년 쭉 넘어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한양천도를 뭐하게 된다? 확정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봐. 왕조 시대에도 이렇게 먼 걸 옮기는데 임금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이성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개경에는 귀신들이 많아서 난 못 살겠다. 차마 이렇게는 말 못하죠. 풍수지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 가서 남경의 옛 궁궐터를 살펴보고 옛 궁궐터. 아까 고려시대에 숙종이나 이런 사람들 계속 옮기려고 그랬잖아요.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완벽한 땅이 어디 있겠니? 자, 송경. 개경인들 어찌 부족함이 없겠어. 근데 여기 한양에 와보니까 괜찮더라. 더욱 괜찮은 것이 한강이 있어서 조운하는 배가 통하고. 그럼 예전에는 여러분 고속도로가 없잖아요. 육상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그 세금을 걷으면 서해 바닷길을 통해서 또는 한강을 통해서 이렇게 세금을 운송한단 말이야. 이 얘기는 제가 다음번 강의에서 용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텐데 그때 좀 여러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방으로 거리도 고르고 백성들에게도 편리하겠다. 나름대로 이성계는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를 찾았던 거야 안 찾았던 거야? 합리적인 이유를 찾았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어떤 유명한 분이 등장하느냐? 무학대사가 등장하지. 무학대사면 이성계의 친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무학대사가 나름대로 풍수 전문가죠. 풍수 전문가인데 실록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무학에게 물었다. 자초가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자, 그러나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십시오.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신하들에게 묻는 거지. 여기 어떠니? 서로 한번 의논해봐. 의논해봐. 그러니까 1392년 조선이 건국되었다가 1394년 이때 와서 신하들이 진짜 옮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신하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성계가 욜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600년 도읍지가 되게 되겠죠. 지금까지.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한양으로 천도를 결정했고 그리고 이것도 형식상 도평의사사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회의쯤 되려나요?
당시에 귀족회의기구로서 최고 결정기구죠. 신하들에게 신하들이 건의한 형식을 빌려서 결국은 이성계는 한양으로 천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392년이니까 92년 7월에 이성계가 왕에 오른단 말이야. 그럼 93년, 94년 2년이 훨씬 꽉 채우고 넘어갔죠. 그리고 한양으로 천도했어. 자, 이렇게 신하들과 합의를 이끌어내니까 순식간에 어떻습니까? 공사를 시작하는 거죠. 순식간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신도, 궁궐, 조성, 도감. 아까 뭐라 그랬죠? 도감이란 말이 붙으면 보통 임시규구라 그랬죠. 그리고 종묘 사시태를 정리해야 되고. 자, 그리고 궁궐을 완성하게 된 거죠. 일사천리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가장 반대했던, 오른팔이었는데 가장 반대했던 누구? 정도전. 그럼 반대했지만 일이 결정되니까 정도전이 또 가장 앞서서 이 일을 뭐하게 된다? 추진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한양의 도성, 한양 성곽이 있지 않습니까? 도성을 축조하게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조선이 이렇게 옮기는 과정을 보았더니만은 이성계는 사실 단순한 미신 때문에 옮긴 건 아니죠. 나름대로 당시는 풍수지리를 중시했던 시대였고, 뭐 지금 근대 사회가 아니니까 이런 예언 사상도 살짝 사실 솔깃하겠죠.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조언하는 배가 통하고 사방의 거리가 고르고 나름대로 국가를 통치하는 합리적인 이유와 타당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결국은 이런 과정 속에 신하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신하들과 뭐하는 형식? 합의하는 형식. 체계적인 계획과 준비를 바탕으로 고려나 조선시대는 물론 풍수지리라는 게 있었어. 근데 21세기 우리는 당시에 이런 측면들이 다소 이해하기 힘든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한양천도 과정을 본다면 당시 신하들과 임금 나름대로 신하들도 의견이 다 달랐던 것이었죠. 어쩌면 저는 이게 당시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싶은데 자 그렇다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용산과 청와대로 와봅시다. 성찰적 지성과 과학적 합리주의, 반지성주의. 요즘 난데없이 반지성주의란 말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찾아봤던 것이었죠. 청와대를 개방하는데 사람들이 꽃을 들어가고 꽃을 들고 들어가죠. 무궁화꽃이라고 그랬더만 매화라고도 얘기하고 하여간에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꽃을 들고 들어갔는데 원래 무궁화꽃이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생명을 상징하고 그 생명을 상징하다 보니까 귀신과 상극이죠. 귀신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미친놈을 때릴 때도 미친놈, 귀신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미친놈에게는 뭐가 약이다? 몽둥이가 약이다. 근데 아무 몽둥이로 때린 것이 아니라 복숭아 나무로 만든 몽둥이로 때렸다는 거죠. 무당들이 구슬할 때도 복숭아 나무로 만든 몽둥이를 들고 구슬하는 건데 이게 매화꽃인지 복숭아꽃인지 어쨌거나 저쨌거나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꽃을 들고 들어갔던 것이었죠. 전 이 기사를 보면서 갑자기 수많은 무당들이 들어갔네. 청와대에 뭘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누군가 청와대는 귀신이 많아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외신은 무속과 저주 이렇게 표현하는데 국내 신문은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청와대를 개방하기로 했으니까 개방한다.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한심한 수준이죠. 어디 하나 제대로 보도하는 게 없는데 여기에 성찰적 지성, 과학적 합리주의, 반지성주의, 과학이 발달한 21세기에 도대체 뭐 하는 짓이? 제가 책을 찾아왔습니다. 이 책을 제가 다 읽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이지? 하고 살펴봤더니만은 이게 반지성주의라 그래서 1960년대 미국의 메카시즘 열풍이 일어났을 때
그걸 비판하면서 반지성주의라는 책이 나왔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다가 여기 반지성주의 시대 이런 책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서평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서평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책을 쓴 사람들이 미국이 반지성주의에 빠져서 이 미국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는 얘기죠. 딱 봐도 백인의 나라 미국에서 드디어 흑인 대통령이 등장했죠. 오바마. 물론 저는 한 걸음 떨어져 있지만 대단히 연설도 잘하고 굉장히 멋있는 대통령인 것 같아요. 굉장히 지적인 대통령이죠. 완전히 정반대의 대통령이 등장했죠. 그럼 이걸 반지성주의라는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한참 선거운동을 할 때 트럼프는 민주당 소속이었답니다. 트럼프가 공화당 출신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당시에 민주당 소속이었네. 배신대로 당을 옮긴 거네요. 근데 당시에 트위터 사용자가 100만 명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책의 서평을 살펴보니까 2016년 트위터 사용자는 무려 3억이 넘어가는 거죠. 엄청난 SNS의 발달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 SNS가 대중들에게 깊이 있는 정보나 어떤 성찰적 정보를 전달하거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선동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책에서는 그 결과 이런 인물이 등장했다. 어쩌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딱 봐도 전혀 캐릭터가 다르죠. 이 그림은 별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인식할 텐데 미국의 반지성주의와 반합리주의 문화가 트럼프를 탄생시켰다. 이렇게 저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냐. 반지성주의와 반합리주의를 부추기는 각종 가짜뉴스들. 기자들은 기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진실에 입각해서 진실을 밝혀야 될 때 가짜뉴스나 양상하고 앉아있고 외신 보도에서는 청와대 개방을 보면서 무속과 저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은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반지성주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종교마저 이런 반지성주의와 합류하게 된다면 이건 집단적으로 사이비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지식과 지성은 다르죠. 서울대를 나왔다고 해서 지성인이 되는 건 아니죠. 명문대를 나왔다고 해서 지성인이 되는 건 아니지. 자, 지식을 갖췄지만 지성인이 아닌 경우는 우리가 수도 없이 살펴보고 있게 되는 거죠. 한국 사회가 반지성주의와 반합리주의가 문제는 더 이상 주변적이지 않다.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책에서 경고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좀 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렇게 걸러졌는데 지금은 전혀 걸러지지가 않고 있죠. 게다가 주변적이지 않고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수용하는 양산되는 그런 가짜 뉴스가 대중의 무지를 먹고 산다. 이렇게 서평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에 왜곡된 정보에 중독된 대중들을 일깨우고 탈진실의 시대를 진실의 시대로 아무리 진짜를 얘기해도 사실을 얘기해도 믿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귀신 얘기는 하고 앉아있고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탈진실의 시대를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명성황후와 진룡군을 얘기하면서 19세기 조선의 운명이 걸렸던 그 시기에 조선은 무속에 의존하게 됐고 그 무속이라는 정근대성에 갇힌 채 조선은 그렇게 망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자, 이렇게 해서 한양천도와 용산 문제에서 역사 속에서 한양천도를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용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요새 못 해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시간도 없죠. 뭘 하려 치면 일만 버리고 맛도 없죠. 자, 그럴 때일수록 더 잘 먹어야죠. 그냥 한 팩 뜯어서 프라이팬에 7분만 볶아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 양념이 제대로 된 정석 돼지불백 다 됐습니다. 깔끔하게 매콤한 고추장 돼지불고기랑 단짠단짠한 간장 돼지불고기 뭘 더 좋아하세요? 국내산 폐와 양파를 사용해서 정성껏 숙성시킨 양념육을 혼밥으로, 술안주로, 그리고 밥 반찬으로 넉넉하게 드셔보세요. 빠르죠? 간편하죠? 맛은 놓칠 수 없으니까. 키킷. 키킷 제주 안동 고추장 돼지불고기, 간장 돼지불고기. 지금 열린 장터에서 두 가지 맛 할인가에 절찬 판매 중.